안녕하세요. 오늘은 럭키 부동산에서 청천동 상가 임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7000세대 배우 럭키 부동산 이제 큰길 위주로 보면 건너편에 롯데 캐슬앤더샵 아파트 있고요. 부평 그랑힐스 5000세대 있고 그 앞에 두산 이브더 파크도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상공영역으로부터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장난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 건너편에 양고기라든지 옆에 뭉텅고기 나왔는데 굉장히 장사들이 잘 되어 보면 저희들도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가게가 잘 되나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얼마나 잘 되나 보게 되는데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식당 창업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 낫고 이제 새로 떠오르는 동네가 낫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길에 있다 보니까 상가 문의해 주시는 분들, 상가들 갖고 있는 매물들도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희들 갖고 있는 매물 위주로 정리했어요. 저희 이제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상공역이고요. 위로 쭉 올라오시면 되는데 퇴근 시간에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여기 몇번 출구죠. 이쪽에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고요. 여기가 영화다방 사거리인데 영화다방 사거리 위주로는 권리금이 5천 이상 다 형성돼 있고 그렇게 거래되고요. 가게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. 그리고 저희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약국이랑 뭐 본죽이랑 쭉 있잖아요. 쭉 있고 저희는 마장로 412고 그 드림아이젠 오피스텔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주변으로 권리금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위로 가면 청천사거리 쪽으로도 큰 고깃집 생기고 이제 그 옆에도 바뀌는 중이에요. 그리고 파리바게트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되죠. 그리고 그 위로 가면 뭐 조개구이라든지 뭐그 저녁 장사들이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, 그리고 이제 그랑힐스 단지 상가가 요 뒤쪽으로, 여기가 어디죠? 그 청천 1동 사무소 앞이랑 학교 앞에, 여기도 빈 상가가 많은데, 그랑힐스 상가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천천히 자리 잘 잡으시면,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젊은 세대 위주로 하는, 종류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롯데 캐슬앤더샵 근처에 11평이고요. 인테리어가 아주 잘돼 있어요. 바닥까지. 권리금은 조금 있고요. 1,000에 75만 원. 옛날 상가들은 조금 저 월세가 조금 싸요. 대신에 이제 권리금이 또 비싸죠. 마장로 412, 이제, 저희 사무실 근처로 또 있는데, 권리금 있고, 3천에 130만 원이고요. 모든 업종 가능하고 깨끗한 가게입니다. 제 생각엔 요거트 같은 가게, 뭐, 간식 가게 같은 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. 배달업 같은 것도 괜찮고요. 그랑힐스 앞 건너편 이면도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랑힐스 단지 상가 건너편으로 옛날 동네에, 이제 시 21평 3,230만 원인데 권리금이 없으니까 21평이면 어느 정도 추정 같은 거 가능하죠. 청천 사거리 15평인데 이제 고깃집이랑 바뀌어가고 있잖아요. 거기에 15평, 뭐 30평, 44평 모두 있으니까 오시면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청천 사거리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.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. 거기가 이제 치안센터 버스 정류장 내려가지고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목이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. 그랑힐스 단지 상가는 한 9.2평 정도 되는데요. 학교 앞 근처로 이제 아이들 위주로 해서 한 2천에 200만 원 정도면 들어가는데 권리금이 없으니까 내가 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2층 상가도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전역 1월부터 한 5월까지 작전역 입주, 저기, 장사하고 왔는데요. 작전역 힐스테이트 상가 30평 1억 600만 원인데 음식점 충분히 가능하고요. 24시 가입가게 같은 거 있잖아요. 요새 그 카톡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. 그런 거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갈비집 같은 것도 거기도 원체 이제 오래된 데그 재개발하다 보니까 음식 점이 변변한 게 없더라고요. 음식점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
30평도 있고 44평도 있거든요. 주점 같은 거, 치킨집. 요새는 그 퓨전 주점 같은 게좀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퓨전 주점 같은 거 하시면 괜찮으실 겁니다. 요새는 그냥 그저차안 가지고 그 동네에서 마시잖아요. 그래서 치킨집 주점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업종 계획에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이에도 저기 상가가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상가를 이제 내놓으시는 분들 또 찾으시는 분들에서 이어지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저 가게가 꼭 좋다 하면은 저희 럭키 부동산에 가서 직접 상가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니까 편하게 514 6200번 전화 주시고요.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가게 잘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전화 주시고 오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번호 기억하고 있다가 저기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.